싱그러운 자연을 벗삼아 한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수몰민들의 삶과 그 흔적을 간직한 곳. 정겨움이 묻어나는 골목길과 오순도순 오일장터 사람들의 인심이 넘치는 곳. 오랫동안 머물고 싶고 한 번쯤 살아보고 싶게 만드는 이곳은 대청호를 곁에 둔 충북 청주시 문의면입니다. 오늘도 설렘과 기대를 안고 떠나는 여행길.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아, 이제 초록이 별에 가서 봤니? 녹음이 우거졌구나 그냥. 1975년 착공해서 5년 만에 준공된 대청댐. 이 댐과 함께 생겨난 대청호는 50년 역사를 지닌 인공호수예요. 내륙의 다도해라고 불리는 대청호는 주변의 문화유산과 함께 힐링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한눈에 담기에도 벅찰 만큼 펼쳐진 대청호의 모습이 참으로 장관입니다. 안녕하세요. MBC 테마기행 오늘도 길을 떠나고 있는 최주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예,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대청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가슴이 뻥 뚫리고 탁 트이는 곳. 충청북도 청주시 문의면 대청호 호반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테마기행 길은요. 대청호 주변의 관광 명소와 또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가까이 한번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레디 고! 아름다운 대청호와 함께 문의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 백선에 몇 차례나 선정된 곳이 있다는데요. 오늘의 첫 여정을 그곳에서 시작할까 합니다. 야, 더 이쁘다. 꽃길 따라 난 산책길을 걷다 보니까 지난날 남쪽의 청와대라 불리던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도 초록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인가요?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청남대는 일반인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됐지요. 대한민국 귀한 남은 다 여기 와 있구만. 오. 아, 이 풍광이 기가 막히구만요. 네? 이 2003년도에 국민의 품으로 이렇게 돌아온 건데 지금 20년 됐어요. 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겠어요. 엄청 많은 분들이 다녀갔겠죠. 저 이번에 처음이에요. 아, 이 반송. 이게 수십 년 된 반송. 이게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을 거예요. 하나의 예술품인데. 와. 금단의 땅이었던 청남대는 호기심에 찬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됐고 역사의 현장에 함께 선다는 흥미로움과 이색 볼거리들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여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청남대는 그 지금 지어진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예. 그 청남대는 대통령 전용 별장인데 그 네. 면적이 그 55만 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 청남대를 둘러싸고 있는 대청호 호수는 예. 그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와. 청남대, 예, 청남대가 개방된 후에 이제 그 국민들이 1380명이 이곳을 찾았고요.
그 1380만? 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엄청나군요. 예. 여기 보시는 이게 이제 대통령 별장 본관인데. 아, 이게 본관이에요? 예, 그동안은 그냥 관람만 했던 공간입니다. 근데 올해부터 와. 일반인들도 이렇게 주무실 수 있게 개방했습니다. 저 오늘 하룻밤 잘 수 있어요? 아니, 따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니, 안 되면 호텔 가자고. 청남대 본관은 역대 다섯 분의 대통령이 이용한 국내 유일의 대통령 휴양 시설입니다. 와, 야, 대통령 된 기분이다. 휴양 중에도 대통령이 항상 국정 업무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유지 관리된 별장인데요. 1층은 주로 업무 공간으로 활용되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전망이 좋으시죠? 와. 40년 전 당시는 아마 최고의 시설로 꾸며졌겠죠. 지금 봐선 뭐 단아하고 깔끔한 공간으로 보일 뿐 그렇게까지 화려하게 느껴지진 않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거는 한 폭의 그림 같은 창밖 풍경이라고 하네요. 잘 어울리십니다. 아, 잘 어울려요? 듣던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 맨날 목숨이나 해봤지 뭐 제대로 해봤겠어요. 근데 여기 그림 보니까 예. 야, 이거 아름답고 기분 좋네 아주. 예, 여기, 멋지네. 뭐 각종 영화나 그 CF 때 많이 촬영을 했고요. 주로 야간에 촬영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청남대를 배경으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가 무려 70여 편에 달하는데 올해도 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촬영을 끝냈거나 예정돼 있다고 하네요. 본관 내부를 둘러보다 보니 눈에 띄는 탄력이 있습니다. 지난 2003년 4월 18일 청남대 소유권이 충청북도로 넘어온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그때부터 청와대 제2집무실인 이 청남대의 기능도 완전히 멈추게 된 거죠. 침실. 와. 자, 이제 이 계단 올라가면은 침실과 서재 같은 대통령 전용 공간이 나옵니다. 잠시 4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데요. 대통령이 머물면서 사용하던 공간이라 그런지 느낌이 또 남다르네요. 와, 이 대통령 침실. 예, 대통령 대회분들이 쓰시던 침대입니다. 저 안쪽으로는 저 전용 화장실, 목욕탕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목욕탕. 예. 저도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시대극을 촬영한 경험이 있지만은 이 세트와는 아주 다르게 이곳은 역대 대통령들의 숨결이 담겼던 곳이잖아요. 당시 이곳에 머물면서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어떤 고민과 구상을 했을지 문득 궁금한 마음이 드네요. 여기는 방이 10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쓰시던 이 방만큼은 아, 이 방만큼은 그 전시용으로 두고 나머지 손님방 이런 데를 개방을 해서 국민들이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겠어요. 아유, 그럼요. 그렇죠? 두 번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인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감격해하는 손님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역대 대통령이 사용하던 집무실에도 집기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휴가를 떠나서도 국정 운영을 소화할 수 있게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 놓았다고 하는데 이 직접 사용한 집기들 하나하나에도 눈길이 가네요. 2층 한켠에는 대통령 전용 이발관도 있는데 대통령들이 이곳을 사용할 당시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군요. 본관 건물을 나와서 푸르름이 넘치는 산책길로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아주 사방을 둘러봐도 시원한 풍경들 앞에서 감탄사만 나옵니다. 와, 나무도 이거 수십 년 아름드리야. 이건 무슨 낙엽송도 아니고 뭐냐. 메타세콰이어 같기도 하고.
아, 나구성. 나구성이라고 써 있어, 나구성. 얼핏 봐선 메타세콰이어 같지만은 잎이 깃털 같고 단풍이 들면은 낙엽처럼 떨어진다고 해서 나구성이라고 한답니다. 와, 아 이게 다 뭐야? 에? 무슨 나무 뿌리야? 나는 꼭 저기 아프리카 사막에 이게 뭐예요 이거? 미어캣 이거 같지 않아요? 이거 저 크고 작은 거 새끼더라고. 야 이거 기이하네. 에? 습지에서 자라는 나구성은 공기 뿌리를 만드는 특징이 있다는데요. 볼수록 신기하기만 합니다. 나구성 산책길 맞은편으로는 지난해에 새롭게 문을 연 특별한 기념관이 있어요. 옛 임시정부 초기 청사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8분의 인물과 딱 마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여기 네. 어떤 곳입니까? 아, 우리 청담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행정수반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예. 이제 작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에 맞춰서 이렇게 개관을 하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수반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시실. 여기는 이제 이승만 선생님은 우리 이제 임시정부에서도 초대 그 대통령이 되셨고, 여기 이제 박은식 선생님은 이제 박은식. 민족주의 사학자시고. 예, 네. 사학자.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상용 선생님은 그 노블리스 오블리즈를 실천하신 분이에요. 예. 그 안동에 본인의 그 임청각을 그렇죠. 팔아가지고 서강대 독립군 기지를 개척을 하셨던 분이에요. 재산 모든 거 다 그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 모습을 이렇게 만나니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당시 어떤 일을 했는지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우리의 태극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한국 광복군 전업식이에요. 한국 광복군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고, 그 한국 광복군들이 이제 그 결의를 다져가지고 태극기에 서명문을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서명문 태극기를 띄워보시고 메일로 또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서명?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터치해보세요.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요거에 맞춰서. 이게. 네. 이게. 잘하셨어요. 오, 맞으셨어요. 글씨를 써보세요. 그냥 쓰시면 돼요. 소중하고 귀한 태극기에 제 이름 속자를 조심스럽게 남겨봅니다. 여기 보시면 선생님 사인이 나옵니다. 대정 댐이 생기면서 문의 지역에는 어느 것 하나 특별하지 않은 것이 없는 옛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전해져 옵니다. 특히 이곳은 대청호의 고향을 묻은 수몰민들에게는 그리운 고향을 추억하는 장소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달람 오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이게 무슨 용머리도 갖고 고슴도치 받기도 해서. 아, 네. 이게 뭐예요? 이 작품은요. 산속에 있는 밤나무하고 공흑나무를 가지고요. 이 대청호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많은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됐거든요. 그 이주민들의 애환을 와. 그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와, 이거 예술 작품이구만요. 네네. 여기는 이게 문의 문화재가 된 줄 알고 왔는데. 네네. 여기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네. 이쪽으로 보이시면 저기 아름다운 대청호가 보이는데요. 예. 만들어지면서 12개의 리와 35개 마을이 다 수몰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이주하셨던 분들이 한 2만 6천여 명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옛날부터 살아왔던 그곳에서 많은 문화재가 있어서요. 이 양성산 기슬자락에 그 문화재들 다 옮겨다 놓은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대청호반의 명소로도 알려진 이곳 문화재단지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 테마파크입니다. 자, 여기는 무슨 뭐? 여기도 무슨 설치미술 전시하는 것 같아요. 이 집은요, 관정리에 있었던 신방호 씨가 살았던 집인데요. 5대조가 계속해서 살아오셨던 집입니다. 그래서 200년 정도 된 집이거든요. 그래서 200년? 예예예. 예, 예. 이 조선시대? 네네네. 과거를 거슬러 선조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여정이 꽤나 흥미롭네요. 혹시 이 집이요, 민가일까요, 양반가일까요? 이 양반가죠. 양반가로 보이시죠? 아, 아니에요, 민가예요. 근데 민가? 예예, 예. 그 민가하고 양반가의 차이는요, 여기 앞에 있는 기단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민가는 이렇게 1단으로 되어 있고요. 장반의 지체가 높을수록 기단이 높아집니다. 2단, 3단 이렇게 올라가요? 네네. 아, 그렇나요? 그리고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 뭐. 그렇죠. 뭐. 예, 이 바로 지붕의 두께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여기는 잘 사는 집이라고 하는데요. 와. 그 이유가 지붕은 혼자서는 절대로 못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음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지붕을 이을 수 있어서 그 부자의 척도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해마다 이 지붕을 바꾸거든, 옛날부터. 예, 예. 기와지붕의 이 가옥은 200년 전에 지어진 조선시대 후기 건축물로 충청지역 민가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얼핏 봐도 규모가 꽤 크죠? 아, 여기 양반집 같네. 마당의 기단만 봐도 이제 알겠더구만요. 여기는 3단이라서 이거는 양반 가구나. 네네네. 양반 댁이야. 이 테마 위에. 예. 이곳은요 노현리에 있었던 이항훈 씨가 살았던 양반가거든요. 네. 워낙은 강릉 김씨 김승지가 살았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체했던 양반가 집안이고요. 중부지방에는 보통 집안의 형태가 구조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마루가 이렇게 높여 있는 마루를 누마루라고 하는데요. 누마루? 예, 예. 워낙은 이제 집이 부유하거나 여건이 된다면 이 안에 이제 예쁜 정자를 지어 놓을 텐데 정자가 없을 경우는 이렇게 누마루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네. 문의 문화재단지 안에 또 다른 가옥을 찾아가 봅니다. 양반 가옥 중에서도 사대부 가옥에 가까운 건축 구조를 보여주는 이곳은 현재 특별한 체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용, 거북이, 어우, 민화인데 민화. 궁중기록화를 연구하는 작가의 작업실로도 쓰이는 공간이라는데요. 이곳 작업실의 주인은 우리의 전통기록화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박효영 명인입니다. 들어오세요. 와. 야. 여기가 이제 중부 지방의 최고의 양반가예요. 여기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우리 궁중의 기록화라든가 사가의 기록화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관청의 기록화예요. 관청 기록화. 12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우리 청주 읍성이에요. 고려 시대인가? 그죠? 조선 초기. 조선 초기. 예, 예, 아주. 여기가 우리 청주읍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청주 망선루라든가 중앙공원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죠.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청주의 상당의 상당 산성. 산성. 예, 산성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남북의 사령관이 여기 충북에 있었대요. 그래서 전쟁을 목표로 한 지도예요. 그 옛날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복원하고 모사해서 청주시에 기증했어. 우리 교육 자료. 예예예. 예, 예. 예.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그리고 널리 알리는 작업, 박효용 작가의 자부심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거 보고 기록화라고 하는 거죠? 예, 이제 말의 기록이죠. 말의 기록. 예. 우리나라의 태조 이성계가
그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 탔던 8마리의 팔준도. 팔준도. 예. 그래서 이 말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어요. 바람을 가르는 말. 뭐 용같이 하늘을 향해서 적과 적을 물리치는 말. 굉장히 심오하고 좋아요. 말 그러시면서 어느 말이 제일 사랑스럽고 어느 말을 아끼세요? 정말 좋아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적토마. 네네네. 관음장이 탔던 말이 적토마인데.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해주 이런데 태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예, 예. 해주 우리, 태생. 네, 예, 해주 태생. 뭐 그 함경도 뭐 골고루 다 있어요. 그러니까 팔도에서 그 지방의 특색 있고 용감하고. 그런 말만 이렇게 예. 선출하고 뽑혀갔나 봐요. 이건 제주도 말이에요. 아, 이건 제주도. 예, 예, 예. 앞으로 다른 또 뭐 그런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전국에 그 옛지도, 이제 충청남도만 남았어요. 왜, 왜 거기는? 이제 지금 언제 앞으로 그려서 기증을 해야지. 앞으로. 예. 다른 뭐 다 기증하셨고? 네, 다른 도는 거의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박효영 명인의 궁정 기록화를 통해서 우리 역사의 문화를 새롭게 체험한 후 이번엔 문의 면소재지로 발길을 옮겨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때마침 끼니 때라서 무리 지역의 숨은 맛집을 찾아왔는데요. 현지인들의 칭찬이 끊이질 않는 이 집의 대표 메뉴는 바로 수육입니다. 거기에 함께 어우러지는 된장, 찌개까지 이 차별화된 맛이 분명히 있다는데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냄새가 너무 구수하고 침샘이 돌아가는데, 침샘이 돌아 그냥. 어? 보글보글 끓는 게 뭐예요? 수육. 아, 수육. 네, 요거는 약초 수육이고 약초. 요거는 오디 간장 수육. 오디 간장 수육. 네. 오, 오디 간장 수육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네, 이건 전국에서 우리 집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이걸 그럼 개발하셨어요? 네, 제가 아니면 개발했어요. 사장님이 개발하셨죠? 네. 와, 손님들이 뭐 맛보고 뭐라고 그래요? 1등 집이라고. 1등? 예. 네. 우리 집 대표 메뉴. 대표 메뉴? 네. 야, 그거 궁금해서 얼른 먹어봐야지 안 되겠네. 침샘이 막 도네. 이거는 흰 거는 약초 수육이고. 빨간 거는 오디 간장 수육이고 오디. 네, 네. 네 오디. 까만 오디? 거. 네. 요거는 부추. 부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드시면 돼요. 아, 그냥 이렇게 먹기만 하면 됩니까? 네. 뭐 먹는 방법이 쉽네요. 네. 일단 식감이 좋아. 동네에 먹던 또 다른데요? 네. 한 12가지 약초가 들어가요. 예. 거기 이제 삶아서 오디 수육은 오디하고 간장하고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부드럽다고 좋아하셔요. 예.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네, 좋아하셔요. 좋아하시면서 일단 거기가 부드러워서 기름이 쫙 빠졌다. 예. 네. 이것도 뭔가 이것도 된장찌개가 딱 어울리는데 이것도 맛 좀 봐주면 돼요. 된장은 이제 이거 수육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밥을 밥 떠서 네 덜솥밥을. 이야, 김이 아주 그냥 이건 잡곡 여러 가지 녹두. 녹두도 있고. 예. 와. 이건 도합인데 완전히 직접 야. 집에서 만드는 거예요. 집도 담그셔가지고. 네네. 와. 근데 찬이 참 많네요. 다 농사 지어가지고. 나 이게 하나하나 농사 지어가지고. 네네. 야. 이런 이거 배추 이것도 아마 농사 지은 것 같은데. 네, 물김치예요. 물김치. 네. 아, 이건 적당히 잘린 것 같다. 네. 이건. 그건 땅두릅이에요. 아, 땅두릅? 네. 아주 연하게 생겼어요. 네네. 와, 좋은데? 저기도 또 참외장아찌도 있어요. 요거? 네, 참외장아찌도 농사 지어가지고 직접 만든. 요거?
참외도 농사 지으세요? 네. 텃밭이 어디세요? 집 위에 농장이 있어요. 아, 조금 더 올라가면. 아, 그래요? 네. 이것도 많이 먹어야 되겠는데? 네. 딱 보니까 많이 드세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 참내가 안 되고. 응? 돼지 냄새 안 나고. 아주 냄새를 확 잡아버렸어. 네, 네. 주인장의 정성으로 차린 건강한 음식 덕분에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되는 순간입니다. 문의 대청으로 떠난 여행 둘째 날 여정은 면 소재지에서 시작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를 게 없는 조용한 마을이라지만 그 나름대로 아침은 늘 분주합니다. 주인공이 된 듯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까지 이 문의에 오면은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조그만 책방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인가 궁금한데? 여기는 식당이고. 무리 사람들은 이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마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도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겠지요. 제일 먼저 동네 사람들에게 이상한 책방 주인으로 통하는 인물을 만나보려 하는데 책방 유경이 좀 참 깔끔하니 들어가 보고 싶게 만드네요. 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책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오이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책방 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4년째. 4년? 네. 뭐 적은 세월은 아닌데. 그죠? 네. 뭐 여기 앉아도 되겠다. 네네. 뭐 앉으세요. 네. 아, 야, 그런데 어떻게 여기 동네면 꽤 면소조인데, 그죠? 네, 맞아요. 인구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희 면 전체가 3,700명 정도. 3초? 3천. 되게 아니 그런 동네에 네. 어떻게 이런 서점 책방을 내실 생각하셨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조금 나이가 들면은 책이 있는 공간을 하나 가지고 싶다 이런 게 조금 소망 이런 거였어요. 그래요? 아기자기한 서점이 예쁘네 아주. 책 읽는 주인의 목소리도 책방을 닮았습니다. 초록색 옷을 입으면 마음껏 달리기 하고 싶어. 파란색 옷을 입은 날에는 가끔 혼자 있고 싶어. 빨간색 옷을 입은 날에는 춤을 추고 싶어. 노란색 옷은 깔깔깔 웃음이 나게 해. 매일매일 입고 싶은 옷이 달라져. 이건 고맙고요. 자그마한 면 소재지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게 어디 그리 쉽겠어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서점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스스로의 길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쓰는 분들이 제 첫 번째로 물어보시는 게 이거에서 먹고 살겠냐. 나도 궁금했어. 이거 먹고 살 수 있어. 책 몇 권, 200권도 안 돼. 이거 팔아서 어떻게 먹고 사나? 그리고 처음 이사 올 때 네. 여기다가 책 짐을 이렇게 막 내리니까 마을 어르신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래서 뭐 하려 그래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책방 하려고요 이랬더니 한숨 푹 쉬시더니 큰일 났구나. 어떡하려 그래야 여기 사람들은 책을 안 읽어. 근데 사실 이제 뭐 책을 한 권 한 권 팔아서 생기는 수익으로 생계를 하는 건 사실 좀 힘들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같이 책을 읽고 또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하나둘씩 생겨나니까 그것들로 우리를 또 이렇게 살게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요즘 들어 드나드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요즘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아요. 되게 오는 분들이 뭐 중년 어르신들, 학생들 매일 매일 드나드는 아이들은 이제 우리 동네 아이들. 동네 아이들. 네, 마을 아이들 놀이터처럼. 그럼 여기서 무슨 사람방 역할도 하니까 네. 굳이 여기 뭐 책 팔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사람들 소통도 하고 여기서 다른 것도 공유도 하고 동네 분들 여기서 정보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여기 살아가는 재미 어때?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문이 좋아요? 네. 여기도 매력이 있겠죠? 살아가는 매력이. 그럼요. 항상 다른 분들에게 스쳐 지나가기만 하시니까 네, 여기에 이제 매력을 잘 모르시는데 오늘 이렇게 들어와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매력 있는 공간들이 숨어 있어요. 네, 그런 숨은 곳들을 이렇게 조금 찾아가다 보면은 살고 있는 사람들도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오시는 분들도 더 좋아하시고.
이소연 씨에겐 살아가는 힘을 주는 것이 책이기에 함께 하루를 열고 또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는 것도 서점인데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담긴 공간이 되고 있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죠. 자, 잠시나마 저도 책 내물 맡으면서 읽고 싶은 책을 몇 권 골라봤어요. 넌 질리지 않는 얘기. 마침 오늘이 문의 장날이라고 하니까 책방 주인의 안내로 오일장 구경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 장이에요? 네, 여기 버스 종점이고요. 여기가 이제 문의 오일장. 16장이에요. 아, 5일장? 네. 16장? 네. 그래서 16, 뭐 27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네. 16장이 굉장히 컸던 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문의 5일장의 추억은 이 지역 수몰민 모두에게 평생의 화수분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 대청댐 때문에 고향을 잃었지만 왁자지껄한 장터에서의 오랜 추억들은 고향이 그리울 때 꺼내부른 보물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비록 옛 장터는 물에 잠겼어도 문의 사람들의 인심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연 씨는 이 장에 오면 뭘 많이 구입해요? 저희 단골집이 있어요. 어디에? 저희 단골집. 단골집? 여기 우리 어르신집이 제일 단골이에요. 오, 예. 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뭐가 많아? 이거 다 따오신 거야? 재배우신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서 이제 다 농사진 거 그런 거. 농사진 거? 오, 여기서 뭘 많이 사셔? 여기 이제 제철에 나오는 거를 갖고 오시니까 여기만 5일장에 한 번씩 들러가도 제철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에 저 와송 사가고 있어요. 와송 우리 집 샀어. 네. 볶아 먹는 거야? 요거 아니, 저는 요구르트랑 갈아서 아침에 한 잔씩 먹고 있어요. 아, 우유에다가? 네. 어, 내가 이거 내가 우리 저기 이소연 대표를 사줄게. 난 더 젊으셔.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많이 파세요. 네, 네, 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뭐, 우리 여긴 동네 과일집. 과일. 과일 가게네. 참외 냄새, 수박 냄새가 코를 찌르는구나. 향긋하니 말이죠. 이거 앵두야, 뭐야? 앵두야. 벌써 앵두 따세요? 예, 예. 네? 예. 어디 집에서? 네, 예, 저희 집에서요. 오. 여기 산 밑에 가지. 아, 소장님 와. 엄청 시골이고 깨끗한 곳이에요. 이거? 와, 이거 약을 안 했죠? 예, 약 안 했어요. 약 안 오면 뭐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얼마예요? 이 전복 5,000원? 네. 주세요. 와, 아이고, 많이 파세요. 문의 오일장터는 지금도 여전히 만남의 장소이고 새로운 소식을 나누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이 장날이 어린 시절 기억이 나요. 어? 재밌잖아요. 즐겁기도 네. 하고. 그 옛날엔 그 장에 오면은 별의별 게 다 있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꽉 막장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트리 나오시다니. 아, 예. 네, 안녕하세요. 트리 나오다. 그래. 아, 트리비 나오 똑같지요? 예, 다르면 남들이 못 알아봐. 그래요. 예, 똑같아야 돼.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85. 네. 건강하시다. 오늘 장에 장 보러 나오셨어요? 그냥 운동 나왔어요. 운동 삼아서 장 구경 나오셨구나? 예. 아, 장날 장 구경 하셔야 돼. 네. 고맙습니다. 아유, 많이 파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유, 옥수수가 벌써 나왔어. 어? 준비될 딸인데 옥수수가 나왔어. 잘 익은 옥수수 한 봉지 사니까 덤까지 얹어주는 문의 장터의 인심. 덕분에 저도 추억 한 보따리 안고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또 길을 나섭니다. 야, 동네가 아주 고즈넉하니 아주 조용하면서도 야, 아주 길이 정돈이 다 잘 됐어요. 반듯해가지고 깨끗해가지고.
이번에 찾아가는 곳은 문의토박이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차 마시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몄다는데요. 겉모습만 봐도 들어가 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오예, 뭐 이렇게 꽃들이 많고 그 뭐로 다양하냐? 어머,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 아니 누구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어디 문의까지 오셨어요? 어머, 선생님. 아니 지금 뭐 이렇게 바쁘게 문의 작업하고 계세요? 아니요, 얘들이 물 달래요. 너무 뜨거워서. 아, 뜨거워서. 네네, 그래서 물 주고 있어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제 놀이터죠. 놀이터? 네, 체험도 하실 수 있고, 차도 드실 수 있고, 쉬어 가실 수도 있고,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기타 등등. 근데 원주민이세요? 예, 본동댁이라고 그래요. 원래 태어나서 여기서 살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네네. 몇십 년 사시는 거야? 제가 연식이 나오겠네. 어떻게 하셨지? 연식이 나오겠네. 꽤 됐습니다. 내년에 이제 학년이 좀 올라가요. 지금 내년이? 7학년으로 올라가요. 야, 젊으시다. 정말? 누나라고 그래. 언니라고 해주세요. 이 마을 나이가 43살이에요. 예. 때는 24대, 생긴 지 43년 돼가지고, 제가 이 집을 들어온 지는 87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 집을 지으신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게 79년도에 저어졌고, 제가 87년도에 이 집을 사서 이사 왔어요. 사서 이사 오셨구나. 네. 그러니까 저도 뭐 한 30년 이상 살았죠. 그쵸. 한 번은 어떤 스님들이 오시면서, 아이고, 이거 제가 지은 집이에요 하면서 오셔서, 엄청 추억에 잠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 타일이 옛날 타일이잖아요. 예. 타일에 얽힌 이야기, 여기 이제 작은 보드블럭을 어떻게 찍은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이곳에 오래 살고 있는 거에 대한 보람을 느껴요. 그래요? 저도 좀 서울이나 어디 좀 대처에 가서 살고 싶었는데 고향을 못 벗어나네요. 아, 여기 좋아요. 좋아요? 서울은 가끔씩 외출 나갈 수도 있고. 나도 서울 가서 선생님 하시는 연극도 보고 싶고 뮤지컬도 보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청주로 올게. 선생님 이거 해야 돼. 아, 알았어. 도장 찍어야 돼. 알았어. 주인장의 이야기 속에는 고향 문의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네요. 선생님. 아이고, 뭐를 이렇게 또 그냥. 웰컴 드링크. 웰컴 드링크. 땡큐. 아이고야. 선생님 이거는. 어쩌면 저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문의 대청 때문에 그런 햇살을 받은 와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에다가 과일을 넣어서 숙성시킨 거예요, 선생님. 우리 한번 그래? 한번 드셔보실래요? 예. 오, 이야. 선생님, 중요한 거 뭔 줄 알아요? 뭐? 아까 왜 문의장에서 사오신 앵도? 여기 이거 아니야? 이 안에 들어있어요. 아, 여기 들어있어요? 드시라고. 이거 사왔어요. 앵두네요? 네, 앵두. 아, 요새 제철이에요. 이거 가지고 좀 뭐 좀 해주세요. 생각해보고요. 그래, 그거구나. 급하게 선생님이 문의장에서 사오신 앵두를 넣습니다. 그래서 앵두가 들어간 샹그리아입니다. 샹그리아. 아, 좋은데요? 향이 좋은데. 향이 좋으세요? 샹그리아 한 잔으로 웃음도 나누고 이번엔 색다른 체험을 해볼까 하는데요. 테라리움이라는 걸 할 거예요. 테라리움? 네. 예. 테라룸이라는 것은 테라는 흙이라는 뜻이래요. 용기에다가 흙을 넣어가지고서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네네. 이것은 제가 한때는 또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되도록이면 저도 하나의 어떤 플라스틱도 배출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이것도 유리 용기로 하는 거고 DMZ 이후로 가장 깨끗한 마을이 문이에요. 왜냐면은 여기는 소도 돼지도 닭도 못 키워요. 농사도 다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법밖에 안 되고 하니까 네. 저희들이 내세울 거는 이 마을에 이게 천연 그 뭐랄까 자연. 네, 에코 투어리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에코 투어리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원예 치료법의 하나라는 테라리움. 말 그대로 병 속의 화원을 만드는 체험이에요. 주인장 안내대로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화사한 형태의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술이야. 아, 이쁘다. 무슨 이 산등성이 같지 않아요? 그치. 그죠? 맞아. 스토리가 나오는 게. 요가 이름이 사철나무죠? 빙고.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그 요걸 뒤에다 심을까? 네, 요걸 얘를 좀 뒤쪽으로 심어주면 좋을 것 같죠? 배수층과 배양토로 땅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작은 사철나무를 심고 이끼로
캔들 용기 구석구석을 채워주고 나면은 드디어 나만의 미니 화원이 완성되는데요. 제법 그럴싸한 작품이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어떠세요, 선생님? 조금 된 것 같은데? 어. 아, 좋네요. 괜찮으세요? 예술가가 만든 예술품. 맞아요. 선생님 예술하시잖아요. 알고 있거든요, 페이트가. 아, 고와요, 아주 고와. 고향 문의에 대한 애정과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주인장의 마음이 미니 화원을 볼 때마다 오래도록 생각날 것 같습니다. 사방이 탁 트여 있어 어느 곳에서 바라봐도 그림이 되는 배청호. 수몰민들의 갖가지 사연이 담긴 배청호는 아픔과 그리움을 간직한 채 이제 또 다른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이곳은 문의 전망대에서 마주한 대청호입니다. 아, 아주 분수가 장관이네. 아, 문의면 대청호 호수여행 어떠셨어요? 지금은 이제 여름이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운 계절이에요. 자, 온 가족들과 함께 이 특별한 여행 한번 오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곳 대청호반으로 강추합니다. 에, 지금까지 대청호반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 새로운 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